네, 지난해 대선 전국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여야 간 NLL 대화록 파문, NLL이 노스 리미티드 라인 서해 북방 한계선입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공방 과정에서 의혹이 해석되기는커녕 뭐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는 미스터리만 더 난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브리핑에선 NLL 대화록 파문의 보다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NLL 대화록 파문의 진실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황장수, 이름이 장수입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별명이 황장군이던데요. 황장군. 네. 장수가 높습니까? 장군이 높습니까? 두개다 비슷한데요. 이게 결국 싸움 잘한다는데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네.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NLL. 정말 복잡한데, 검찰이 이번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짚고는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LL 미스터리의 종결자가 돼서 모든 의문을 다 해소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쓸데없는 질문들은. 예. NLL 파문, 핵심이 뭐냐? 사초 폐기가 문제냐? 민주당에서는 만화책 돌려 읽다시피 해서 유출해서 마음대로 돌려 읽은 그것이 문제다. 어느 게더 네. 문제입니까? 자, 문제는 이게 애초에 지금 이런 사태가 온 부분에는 미간, 즉 없었다라는 데서 검찰 수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간을 조사하다 보니까 유출이 났죠. 봉하마을 기원으로 유출됐다. 그리고 또 초본이 폐기됐다.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간 조사에서 유출과 폐기까지 놓은 겁니다. 세개다 불법이죠. 그리고 이제 이 돌려 읽었다라는 문제는 미간했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비공개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 읽은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과거에 보면 뭐 불량 만화나 야동이라도 그것이 유출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잘못이지. 예를 들어서 애초에 대통령 기록관에 지정 비공개 기록물로 자신들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15년에서 30년까지 못 보도록 해놓았다 하면 그렇게 돌려 읽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도 않았죠. 원천적인 책임이 미간하고 유출하고 폐기한 사람들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관이 잘 됐더라면 유출돼서 돌려 읽는 일도 없었을 예, 것이다. 그렇지 라는 않습니까? 이관. 네. 이관이야, 이거, 이관. 이관. 이관이 안 됐다. 예. 네. 알겠습니다. 폐기가 문제군요. 예. 유출보다는 야동까지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유출된 그 그 대화록을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봅시다.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NLL 소지 있었나 없었나? 자, 그 논란 내에서 비롯돼 가지고 네. 원본까지 까보자 그렇죠. 하고 원본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냐? 국가 기록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찾았으니까 없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로 넘어가서 검찰은 그 국가 기록관에는 없다. 그리고 봉하마을에서 두 개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삭제됐다가 이 복원된 것이고 하나는 국정원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노 진영은 초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그것이 완성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검찰이 완성본이라는 것은 녹취 파일에 가깝다는 거고 사실상 진본은 녹취 파일인데 그러면 이 대화록이라는 말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대화록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있었던 말들을 숨소리, 기침소리까지 하나 놓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대화록이지. 대화록이죠. 이 대화록을 갖다가 이 따로 수정하고 마사지하고 보완해온 이 보고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록에 있어서의 녹취 파일과 똑같은 진본이라는 것은 지금 초고가 진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초고가 예, 초고를 갖다가 파괴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화록을 파괴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질문에 앞서서 네. 노전 대통령이 NLL 수호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그 수호 의지라는 부분에서 봤을 네. 때 네.
예를 들어서 그 NLL 대신에 네. 서해 평화 협력 지대를 만들자라는 거 주장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일도 마지못해 동의하듯이 했고요. 네. 그 부분은 결국은 기존의 NLL은 뛰어넘자라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아, 아. 그걸 수호니 아니냐고 봤을 때 수호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기도 아니지만 네. 수호는 아니다 최소한.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그 군사 전문가들은 네. 그게 사실상 포기다 이렇게 이야기 네. 많이 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봉화마을에 왜 사초를 보관했나? 아, 이게 지금 사초라는 게 이게 국가 소유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옛날 뭡니까 네. 이게 조선시대 실록도 보면 대감집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고 서고에다가 그렇죠. 그걸 보관을 하는데. 왜 봉화마을은 이게 개인 집 아닙니까? 옛날에 갖다 놨어요. 조선 왕조 실록을 갖다가 네. 뭐 여섯 개의 험악한 네. 산 속에 그렇습니다. 그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네. 뭐 병자 호란이 일어났을 그렇습니다. 때 대비해서 숨겨놓는데 네. 봉화마을은 산도 아니고 평야, 네. 이미 평야인데 왜 그다 놨는지 지금 사고 네. 뭐 또 하나의 네. 사고입니까?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이 봉화마을에 있던 이지원이 네. 저는 이 국가기록원에 넘겨준 네. 그 이지원은 네. 봉화마을 원래 청와대에 있던 이지원은 중에서 네. 이 리셋해서 네. 초기화해서 네. 일부 그 이 넘겨줘야 줄 수 있는 것들만 뽑아서 넘겨주고 네. 네. 원래 오리지널 시스템을 봉화마을에 갖다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삭제가 된 게 나타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국정원본과 같은 게 하나 나타나지 않았냐. 네. 그 이 지금 나오는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폐기 지시를 한 시점이 네. 2008년 2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새 대통령의 취임 직전 네. 노 대통령 퇴임 직전에 네.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봉화마을에 왜 사초를 보관했나 봤을 때 본인이 임기 중에 수행했던 것 중에서 네. 공개하기 힘든 여러 것들을 네. 그대로 봉화마을로 통째로 들고 가고 아하. 국가기록원에 넘겨준 부분은 네. 저는 뭐 하드디스크와 외장 네.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해서 편한 거 일부만 넘겨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에 이미 이 문제가 한번 논란이 됐었고 그 이명박 정부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봉화 그 이지원과 기록원이 일치한다라는 검찰 발표를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때 검찰 발표가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이걸 사고 이걸 넘겨봤고 네, 네. 그때 이 수사를 네. 이 차분하게 마무리할 상황이었더라면 네. 받지 않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때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이 논란을 아예 그냥 지금 그렇죠. 보면 엄격하게 유출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외부로 유출했을 때는 7년 이하 2천만 원 네. 이하의 그 이 벌금을 선고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네. 이 봉화마을로 이걸 통째로 들고 갔다라는 거는 네. 대통령 기록물 유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때 기소를 안 했다라는 네. 부분은 네. 명백하게 그 이 네.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자체가 불법인가요, 이게? 그럼요.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 네. 기록물은 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련된 네. 모든 과정과 결과를 네. 다 정리해서 통째로 넘겨줘야 된다고 네. 노무현은 네.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네. 자기 스스로 이 자신과 관련된 기록물을 자기 집으로 들고 가서 개인 역사 사고를 만들었던 네. 거죠. 그럼 유출이 문제냐 뭐 폐기가 문제냐 유출 자체도 이게 잘못된 거군요.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가 네. 있는 거죠. 네. 네. 이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이관 문제 네. 그다음에 봉화마을로 갖고 갔다는 유출에 관한 문제 네. 특히 초고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했다는 문제 네. 알겠습니다. 야, 좀 심각합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미스터리 4번 실종된 대화록을 검찰이 어떻게 처음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가서 수십 명입니까? 전문가들도 함께 갔죠. 예, 열람위원회 예, 예, 갔는데 못 찾았지 않습니까? 못 찾았죠. 예. 검찰이 어떻게 그 찾았나요? 검찰이 재주가 있네요. 제가 봤을 때 그 넘겨준 부분에서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노 대통령이 만들었던 국가기록물 저장장치 네. 시스템인 네. 이지원에 대해서 찾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지원에 대해서 찾다가 못 찾았고 봉화마을 이지원도 좀 찾아봤겠지만 암호가 걸려 있고 네. 이래서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못 찾았다가 검찰이 8월 17일 이후부터 지금 9월 2일 날 이걸 발표할 때까지 10월 2일 날 네. 한 달하고 한 45일 이상을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봉화마을 이지원을
그 방향을 옮긴 거죠. 네. 거기서 찾다 보니까 나타났다. 아하, 결국 기록원에서 찾지 못했고 네. 동아이지원에서 네. 찾았다.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초보입니다. 요거죠. 네. 어떤 NLL 내용이 대화로 빠졌고 무엇이 빠졌고 무엇이 수정됐나.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 비교 대상은 네. 국정원본과 네. 이 초고 부분에서의 그쵸. 문제인데 네. 지금 뭐 저도 헷갈리는데 첫째 초고가 있고 예. 그죠? 예. 뭐 지금 몇 개 본이 있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저쪽에서 이제 이지원에서 발견본 아 이지원 그러니까 봉화마을본이라고 합시다. 봉화본이라고 네. 봉화본 예. 그 다음에 셋째는? 셋째는 국정원본이죠. 국정원본 예. 최근에 공개돼서 알고 있는 예. 그 국정원본이죠. 국정원본. 그러면은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거 두 개는 같다고 원칙적으로 예. 같다고 네. 그러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예. 이거는 모양이 네. 내용 큰 취지에서는 1, 2, 3이 네. 비슷한데 네. 네. 이 의미 있는 네.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네. 게 이거 다르죠. 이거는 녹취 파일과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녹취 그쵸. 파일. 예, 녹취 파일과. 아, 그럼 이게 예. 제일 정확하군요. 이게. 예. 그래서 예. 이게 사실상 진본이라고 진본해도 검찰의 이야기로 예, 보자면 뭐 봐야 손색이었다. 미묘한 차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미묘한 차이라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 이 미양서 또 뭐 전언을 나는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네. 또 미국에 대한 표현의 예. 차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아니고는 네. 알 수 없는 부분을 소리의 부분을 그대로 가능한 한 숨소리까지 옮긴 거는 초고다. 초고 진본이고 네. 거기에서 네. 뭔가가 좀 굴욕적이다, 굴종적이다라든지 예. 또 예. 북한에 양보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국정원 봉화마을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2, 3이라고. 아, 요 두 개는 비슷합니까? 예, 예. 그 두 개는 뭐 사실상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봅니까? 예. 아, 그럼 지금 이걸 국정원 본도 가라면 사실은 완전한 그 진본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예,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네. 이번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 김만복 당시 원장과 네. 국정원 자체의 입장이 다르죠. 김만복 원장은 한 두 개를 만들어서 청와대를 보내고 하나는 국정원에 보관을 했다 이러는데 네. 국정원의 대변인은 7월 4일 날 사실은 전부 폐기를 지시했고 그렇죠. 2월 8일 날 2008년 1월 달에 인수위 보고용으로 새로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김만복 원장이 사인했다. 네. 그게 지금 이거하고 같다는 그렇죠. 아, 참 진짜 하는 욕을 봐야 되겠군요. 예, 요것을. 네. 예. 이것도 요 질문입니다. 왜 지금 골치 아픈 게 초고 수정본, 봉화본 그렇죠. 뭐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근데 왜 그런 많은 이분들이 돌아다녀야 됩니까? 딱 하나만 딱 있으면 될 걸. 예, 노 대통령이 당시에 네. 이 대선이 임박했고 네. 또 본인의 업적을 남기는데 급급을 해서 네.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북측과 무리하게 서해 아하. 평화 네. 협력지대에 대한 성과를 내려고 했고 네. 그 부분 때문에 보더라도 네. 상당히 서두는 모습, 한국에서 뭔가를 제안하려 그러고 아하. 김정인은 뻗대기면서 그걸 갖다가 그 이 자신이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북측과의 승가에 급급한 그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 김정일과의 대화에서 네. 상당히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의 말들이 이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그대로 풀은 녹취록. 그야말로 녹취록 대화록은 이 본인에게 후세에 남겨질 때 굉장히 그 두렵다. 이제 갔다 와서 네. 뭐 서해 평화 협력지대도 네. 단기간에 안 된다라는 것도 깨닫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 네. 퇴임 이후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느꼈다고 그래서 봅니다. 미리 뜻하지 못한 네. 그대로 밝히면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다고 봐야겠군요. 근데 문재인 의원이 참 문제입니다 요즘에. 네. 뭐 발언도 희한한 발언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네. 이분은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이시나요? 마지막 비서실장. 비서실장이고 사실 뭐 제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구고 동지고 그런데 이분도 혹시 이 폐기 과정이라든지 뭐 이관 과정이라든지 이분도 다 몰랐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오는 걸로 보면 이분이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도박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되 상대가 굽히면 내가 이기는 거고 네. 상대가 끝까지 가서 깠을 때는 내가 지는 네. 거죠. 네. 근데 도박사는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갖다가 이까지 끌고 오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그 작년 12월 17일 날 대선 네. 직전에 본인이 책임지고 감수해서 이관했다. 네. 네. 그 말에는 뭐가 이 단계 있는가 하면
이 생산 부서의 장입니다. 대통령 기록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그렇죠. 또 짐 준비위원 아 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네. 생산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많이 아니면 그때 책임지겠다고도 했고 네. 올해 6월 21일 날 네. 국정원의 발췌해본이 공개된 직후에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공개하자라고 그렇죠. 했고요. 6월 31일 날 원본을 공개하자고 만약에 그 원본에서 이 내용이 만약에 자기가 주장하는 게 틀리면 정치적 네.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죠.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뒤지고 난 뒤에 안 나오니까 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국정원 본이 진본이라 치고 이제는 네. 논란을 갖다가 네. 그만두자라고 꽁무니를 한번 뺐죠. 정치적 책임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책임은 적절한 네. 사람이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어젠가 그저께 이야기한 그렇죠. 부분이 네. 대화록은 있고 네. 그다음에 NLL은 지켜졌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남 이야기하듯이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도둑이 장이 훔쳐가지고 물건을 네. 자기 집에 갖다 놨다가 네. 검찰에 체포됐을 때 네. 우리 집에 있으니까 네. 이건 내가 훔친 작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의원이 지금 이 정치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을 건데 네. 끝끝내 이 문제를 갖다가 여야 간의 정쟁의 대립에 얹어서 네. 선동으로 이 모호한 그 이 화법으로 선동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문제로 비화돼 버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는 의원도 사실 그 전 과정 이관 뭐 유출 이런 문제를 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마침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아 그냥 피해를 보는 피해라기보다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그런 건 아닐까요? 물론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 저도 네. 그 정상인으로서 알면서 그랬다고는 보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온 부분은 네. 진노 진영 내부의 특수성에서 네. 문재인 의원이 진노의 보스로서 네. 모든 정보와 모든 어떤 지휘 명령을 관리하고 네. 있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작물 비교는 참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기회는 쏙 들어옵니다. 네. 네. 예, 지금 가장 관건이 이제 음원인데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그 음원과 진보는 거의 확실한데 그 음원을 공개하면 미스터리가 과연 풀릴까요? 자 여기에 이제 미스터리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NLL을 갖다가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는 미스터리에서 이 비롯돼 가지고 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 진본이 네.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그쵸? 사라져버렸느냐 하는 네.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네. 폐기 의혹도 나왔고 그다음에 네. 유출 의혹도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육성을 들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 말의 뜻이 뭔 말인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이 검찰이나 법의 집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네. 초고가 그냥 그는 그야말로 초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건 수정하고 완성본을 네. 따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화록의 완성본이 과연 무엇인지를 검증을 하려 그러면 네. 그거는 결국은 틀지 않고는 안 된다. 네. 검찰만 틀어서 들어보고 네. 어, 우리가 들어보니까 아니더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우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국민들 앞에 공개해서 네.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네. 이 녹취록을 무슨 위험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데 왜 안 하는가 하면 자 지금까지 나올 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대화록도 나왔고 대화록의 초고도 또 공개될 겁니다. 네. 그러면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것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대부분 다 나왔고 이제 남은 것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만 남았는데 더 이상 공개한다고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뭐 북한도 어, 당사국이라면 또 외교상 다른 나라 일본 미국도 있는데 정상관의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두 수뇌부가 만났을 때, 그걸 공개가, 모든 것이 다 공개된다.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네. 이미 내용상의 문제는 다 나왔고요. 네. 뉘앙스의 차이만 남았는데, 네. 뉘앙스를 덜 공개한다 하는 게 뭔 네. 의미가 북한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NLL 대화록 외에 삭제된 문서 뭐 다른 것도 없습니까? 검찰이 100여 건 좀 있다고 나왔죠. 네. 봉화 이지원에서. 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아마 압수수색이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네. 갖고 와라고 안 갖고 오면 네. 압수수색 하겠다 네. 하고 압력을 하니까 만나발 하기 전에 네.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이야 이게 그럼 잘못하면 네. 핵폭탄이 될 수가 제가 있겠네요. 봤을 때 네. 지금 NLL 대화록보다도 네. 그 네. 삭제된 내용이 과연 무엇이길래 네. 삭제했을까 굉장히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이야 이거 핵폭탄입니다 이거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이 검찰의 손으로, 손에 넘어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줄줄이 소환을 하게 되고 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번 사건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노무현 네. 대통령이 2007년에 만들었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적용되는 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법을 만들면 본인이 그 법을 지켜야죠. 네. 자신이 만든 법이 악법이라도.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외부로 유출했고, 봉화말로 유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은닉했고, 네. 그 다음에 이 폐기했고, 네. 초고를. 네. 그렇기 때문에 유출, 폐기, 이런 것, 그 다음에 불이관, 네.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10년 이하, 네. 그 다음에 3천만 원 미만의 징역형들이 네. 선고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근데 최근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그 검찰에 대한 수장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는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겠습니까, 이거? 예,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네. 생각하는 검찰총장이 앉아있을 때는 네. 국정원 댓글이나 이런 부분은 믿고, 네. 그다음에 NLL, 그 네. 대화력 유출 수사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편의에 따라서 네. 법의 집행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는 그건 곤란하죠. 네. 압법도 법이라고 일단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더욱이나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드는 건데 네. 자신이 만든 법을 자기부터 안 지키면 네. 그건 국민들 보고 그거 지키라고 할 수 없죠. 법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얼마나 공정하게 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기 그 최근에 뭐 오늘 내일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서청원 전 대표를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그렇죠. 초재선 의원들의 이야기고 또 많은 국민들의 또 이야기인데 왜 굳이 서청원이 아니면 안 됩니까?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까? 공천의 예. 사람들은. 그 먼저 그 초재선 의원이라고 네. 하는 사람들은 네. 초재선 의원이 아니라 특정한 네. 계파의 대리인이죠. 아, 예. 그분들이 뭐 진영 장관이 예. 전 국민들이 이해가지 않는 이유로 항명을 하고 당으로 복귀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를 하지도 않고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형평성을 상실한 계파적 이해관계에 있는 무슨 계파입니까? 비박입니까? 친이죠. 뭐. 친이. 친이죠. 예, 친이. 그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정치는 실용과 네. 그다음에 원칙 사이에 가운데에서 줄을 타는 그 영화도 네. 노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슈퍼 트루프라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바. 예. 네. 광대라고 네. 줄타기 광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간에 그 예를 들어서 이 새누리당이 네.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창출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당으로서 네. 일사불란하게 네. 개혁과 그다음에 그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을 실천하는데 앞장을 설 수 있었으면 네. 별 문제가 아닌데 네. 오히려 당선되고 난 이후에 더욱더 지리멸렬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고 네. 한마디로 당에 대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사람도 없고 정책도 없고 거의 모래알화되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거의 무기력해졌죠. 네. 그리고는 계파적 알력관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이 방치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국가를 위해서 향후에 개혁을 갖다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장애가 될 거다. 네. 그러기 때문에 쓴 약이라도 네. 다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고 네. 좀 일각에서는 네. 청와대 개입설도 나왔지만 그 개입설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이제 당내에 새로 그때 지난 재보선으로 입성한 김무성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청원 네. 전 대표를 공천했다 또는 공천을 신청하기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서청원 전 대표가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새누리당 내에 어떤 권력지형 변화가 있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예, 먼저 그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당의 입장에 있어서 네. 서로 간에 협력도 하고 때로는 견제도 하고 하는 부분이 적절히 조화되어가는 여당으로서 국정의 이 동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보이는 자세나 입장들은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났죠. 청와대하고도 엇박자가 났고요. 심지어 뭐 4대강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네. 이 당은 따로 놀았지 않습니까? 네. 대표부터.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과 당의 입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당이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여당이 아니죠. 차라리 여당을 포기하고 은하도 그냥 네. 당으로 가야죠. 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무성 그 지금 전 원내대표가 네. 지금 당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적절하게 당에서 네. 이 긴장과 협력을 조성할 네. 수 있는 네. 또 다른 축도 필요하다.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본인의 뭐 이
직계, 네. 네. 개파가 네. 뭐 엄연히 친박이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친박들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뭐 이 내각이나 네. 또 각종 공공기관에 많이 배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불만이 있죠. 여러 가지 네. 서운함과 불만이 있죠. 네. 관료들이 체중되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올드보이를 귀환시킨 굳이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제 당에 대한 자신의 이 통제와 또 더 나아가서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부친이신 전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이 주로 이렇게 강자 두 명을 이렇게 경쟁시키고 하는 게 그 본인의 그 스타일이었는데 통치 스타일이었는데 아마 그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이현수 기자, 청와대 네. 출입 기자인데 네, 네. 아주 제가 초등학생 같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서청원이 셉니까? 김무성이 셉니까? 뭐 덩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더 파워가 센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공천 결과를 보고 이제 네.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 소장님 지금 뭐 이 당내에 네. 여러 가지 세력 관계나 네. 지금의 기존 입장으로 봤을 때는 김무성 의원이 세죠 네. 외견상으로. 네. 네. 하지만은 서청원 그 전 대표가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뭐 꼭 그렇게 원활한 관계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천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당분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원 전 원내대표를 원내로 진입시켜서 네. 당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봅니다. 국민 말고 소장님 판단을. 지금 뭐 이번에 당선이 되어서 원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분간은 서청원 대표 쪽에 힘이 좀 실리겠죠. 아, 그렇습니까? 오, 알겠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당내 들어가면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되어가 있는데 야권에서는 지금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손학규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고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계속 더 삼고초리 형식으로 이제 삼고초리 예,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이 들어왔을 때 네. 그 이 정치는 네. 선거로 말을 한다 그랬는데 네. 근데 오늘 이제 뭐 어젠가 이 네. 앞으로 뭐 대선 패배에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선거에 나가고 하면서 네. 약간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저는 그렇죠.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한다에 배팅을 했는데 토론에 네. 나와서 지금 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나봐야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네. 네. 결국은 저렇게 지금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가 네. 본인의 지지에 대해서 네. 출마에 대해서 당내에 단 하나의 이견도 없이 네. 심지어 그 지역의 위원장에 오일동이시라고 네. 그렇죠. 기존에 위원장 네. 지난 선거에 출마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까지도 포함해서 완전히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 네. 그리고 또 당이 선거에 확실한 지원을 해달라라는 네. 부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객관적인 이거 틀로 보면, 지형으로 보면, 과거의 분당을 보다, 네. 이 화성갑이 손학규 대표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실제로 손학규 대표가 나온다면, 서청원 전 대표가 그래서 함께 화성갑에서 보궐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했죠? 아, 점장이 수준인데. 예, 저는 뭐 현재로서는 네. 그 이 서청원 전 대표가 네.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네. 지지율이 서울당 네. 지지율에 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 총선에서는 좀 더 불리했는데도 새누리당의 네. 그 고위선 네. 전 의원이 네. 한 2천여 표 차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형적인 지형은 네. 대통령이 네임덕이 아직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죠. 당 지지율에 따라갈 것이다. 네. 네. 오늘 저희들이 상당히 그 미묘한 질문, 미스테리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아주 명쾌하게 네. 요리조리 피하지 않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